오늘은 K-캐페어 아니 가나치모 캐페어 가는 날 그렇게 고양이용품에 전 재산을 쏟아왔더니 콜라보도 하게 되었도. 바로 왕우정동과 바동이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감자님에겐 무료 촬영권을 주기로 했고, 그럼 같이 구경해보자. 오픈 전부터 줄이 엄청 길다. 오늘의 목표는 50만원 이내로 쇼핑하기. 바로 앞에는 페테아 부스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요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선배님 이거 자랑해주세요.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하던데. 네. 요거는 바닥에다 보여드려요. 이거 진짜 한정하더라고요. 이거 찐 도마뱀 같죠? 9,000원인데 여기서는 6,000원이고 이거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시는 분은 이거 이렇게 세트로 된 거 하나씩 구입하시고 이게 9,000원? 여기는 그린웨일 부스고요. 엄청 튼튼한 캣타워로 유명해요. 캐티리 작은 거, 큰 거 두 개 있는데 요새는 아이보리 카페트가 다 나오네? 원래 58만원인데 38만원, 70만원인데 45만원이.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거 다 아이보리고 하우스가 라탄으로 되어 있어요. 53만원 이걸 다 써버리면 오늘 쓸 예산을 다 쓰는 거고, 이따가 다 돌고 나서 예쁜 게 안 나타나면은 이거를 오늘 사겠습니다. 화원에코 부스인데 엄청 튼튼하거든요? 스크래처가 들어있는 도넛 모양 방석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요 쭈리로 된 커버를 끼우면은 이렇게 해먹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온라인 구매가 안 된대요. 그쵸? 직접 오셔서 사는 것만 가능하고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라도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커버 종류도 엄청 많아요. 커버는 진짜 꼭 사세요. 저 스크래처보다 이거를 더 좋아해서. 내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진짜로 잘 쓰거든요. 갑자기 바이오 클펫 부스에서 와보라고 했다. 네. 네. 냄새 나요. 어! 까나리 냄새 안 나요. 네. 이게 저희는 탈취제 중에 유일하게 의약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세트 하나만 주세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이따가 다시 올게요.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장난감 부스인데 엄청 예쁘고 튼튼하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 이거 왠지 바동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이거 애동이가 똥 싸가지고 버렸는데 하나 더 살까? 라벤더 정원에서는 이렇게 화분 팔고 있어요. 이거는 살려면은 맨 마지막에 와야 될 것 같아요. 헤어볼 배추를 도와준 거예요. 집에 풀떼기로 뜯어먹는 고양이한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풀 제공.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 설명만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아, 네.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입자에 다 상의 가능하시고요. 대변 처리하시면 가져가서 바닥에 안 떨어지고 깔끔하게 가서 버리시고 네. 세워주시면 네. 원위치 되면서 안에서 비닐을 밀폐. 이게 리터 락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얘가 5리터에서 8리터까지. 예쁘다. 이게 미디움 사이즈. 네. 우와. 이거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큰 거? 네, 큰 거는 지금 26,000원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모래매트 예쁘다잉. 저 캐리어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얼마나 쌌는지 볼까요? 28만원 남았어요. 초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더 가보겠습니다. 이거 바동이 사줄까? 바동이 스크래처 긁으면 힘줘서 응가라오는데. 요새는 안 그런단 말이야. 4,000원이니까 하나? 이거 하나 지금 바로 돼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넣을 데가 없는데? 다 써보시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인기가 있는 거. 제가 사이즈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살지. 아니 이벤트 하는 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줄이 저 보이세요? 이거? 이거? 그거 건강한 펫. 그래, 건강한 펫을 털어야겠어요. 이게 미니 트윗이야? 세트도 있네. 이거 꼬마 치킨 하나랑요, 꼬마 북어 하나랑 저기 큰 통 두 개 하나씩. 네네, 대왕통 두 개 하나씩 주세요. 이만큼 사버렸어요. 큰 가방에 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진짜 예쁜 캣타워 발견했거든요? 너무 예쁘지? 이것도 예쁘네? 여기가 너무 넓은데 카펫이어서 애동이가 똥 싸면 끝일 것 같아. 펠리웨이 부스인데
할인 많이 한다. 리필 4개예요. 리필 4개 됐어요? 네. 스프레이도 사봐. 설명 다 들을 필요도 없어. 스프레이 하나만. 네. 어? 누가 내 가방에 이거 넣었지? 우리 애들은 엄청난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았어. 덜 으르렁거린다? 조공 왔어요, 조공. 아, 나 사야 될 게 그거 있어요, 조공에서. 애동이가 좋아하는 한약추루. 아, 이렇게 벌크로 된 거는 20%? 거의 6에서 20%까지 하나 보나. 애동이를 먹이거든요? 애동이가 유일하게 설사를 안 하는 추루. 사다 주세요. 뭘 사다 드려요? 할머니처 참치. 이거요? 대서양 참치? 이거 24개입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걸 왜 사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이거. 가동이 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 바보야. 아니야. 이거 치킨 먹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아니야. 구루주와 감자님이 갑자기 냅다 카드로 긁어줬어, 5만원어치를. 그러게 3개 사라고 했잖아. 빨리 5만원 저한테 보내세요, 치킨마을씨. 저 지금 이거 약간 캐리어 맡겨야 되거든요? 캐리어 보관소에 맡기고 올게요, 짐 좀. 감사합니다. 이제 좀 몸이 가벼워졌어요. 구경을 좀 해볼까? 이렇게 마켓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와사비 넣는 종지인가봐. 귀여우고 열받는 게 너무 많아요. 와, 이렇게 그려주는 캐리커처도 있어요. 캐리커처. 다들은 어디 맛인지 어려워서 총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백향가는 제비집마다 맛이 틀려. 이런 맛 좀 힘들어요. 백향가. 와, 진짜 맛있다. 물에 타보라 맛이 많이 떨어져요. 탄탄탄 대리우라고. 왜 계속 주세요? 다이네쿨 잡니다. 와. 네, 지금 소개할 때 유라고 브랜딩했어요. 감귤청입니다. 감청이에요. 역시 민트. 너무 맛있어. 지금 20가지. 딸기를 우유에 타. 감사합니다. 13,000원이에요? 네, 저보다 맛있게 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던 것 뿐인데 제가 몇 잔 먹었나요? 한 10잔 먹었나요? 거절 못해서 마셨는데 의외로 맛있어서 샀어. 네코버스. 이거 젤리만 맛별로 한 박스씩. 네네, 젤리만요. 여기. 캐포를 살지 말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이 아이보리고 여기 라탄이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우리 집에 있는 그 뭐냐, 랩핑하우스가 지금 거의 너무 오래돼서 사갔어요. 이거 높이가 애동이가 올라갈 수 있으려나? 네, 너무... 고양이가 스크래처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점프해서도 네. 올라갈 수도 있고. 아저씨, 애동이 모르잖아요. 이거 일단은 이거 슬라이드 네. M짜리 M자 발판 3개예요. 기본으로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 그럼 2개만 네. 추가하시면 네. 되세요.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옵션을. 부스를 다 구경하고 중앙으로 오면 양양펀치 아케이드가 있다. 고양이를 그려서 자랑하는 곳이 있길래 나도 그려보았다. 이건 기저귀 입고 날아가는 바동이다. 이건 푸드덕 흩날리는 그의 응과 뿌직뿌직 그림을 붙여놓고 감자님들이랑 사진도 찍었다. 8장이나 찍어야 한다. 가격은 4,000원이다. 어떤 포즈 할지 모르겠다면 고양이 사진 들고 찍어보자. 직접 찍어봤더니 두 기계의 프레임이 똑같았다. 아무 데서나 찍어도 아무 정도는 다 있다. 나는 정색이랑 바동이로 찍었다. 오늘 엄청 재밌게 오랫동안 놀았다. 이 짐은 어떻게 가져가지? 택배 서비스도 있으니 무거우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안녕. 저는 지금 집에 막 도착을 했고요. 정색이랑 같이 이걸 하나씩 뜯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까모네코 굽스에서 구입한 그 쿠션에다가 끼우는 해먹 담요인데요. 스트링으로 조이게 되어 있어서 다른 쿠션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쓸 수 있는 스크래처 방석을 팔고 있으니까 그거랑 꼭 같이 구매하세요. 자, 다음은 조공에서 구입한 릴리프인데 이게 살짝 한약 맛이 나요. 성분은 좋아서 믿고 먹이고 있는데 한약 맛이 살짝 나다 보니까 안 먹는 애들은 아예 안 먹어요. 심지어 정세기도 안 먹거든요. 저도 왜 애동이만 이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너무 잘 먹어서 구입을 했고요.
자, 다음은 건강한 펫에서 구입한 대왕 치킨 텐더 그리고 대왕 소프트 연어 스틱 요 두 개를 샀는데 요거는 정색이든 누구든 다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트릿이라서 이렇게 한 번에 대왕으로 사두고 있습니다. 트릿은 되게 빨리 줄더라고요. 연어를 먹어보자. 어우야, 너무 전투적이야. 그거 남은 걸 다 주워 먹어. 이거 봐. 그냥 밭을 아주. 앙팡이도 먹어볼래? 아, 근데 이거 엉덩이로 청소는 하지 마. 여기서 먹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세현? 이거, 너 이거 먹고 있으면 어떡해!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호성이 심각하게 좋습니다, 이거. 소프트 연어. 아, 그리고 건강한 펫에서 이것도 샀어요. 동결건조 꼬마북어 꼬마치킨. 이거는 되게 조그만하게 나온 트릿이거든요. 보시면 알갱이가 일반 트릿의 한 절반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비둘기처럼 뿌려주는 편이거든요. 서로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애들이 먹는 양은 줄이면서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가 작아서. 이거는 늘 페어갈 때만 사는 것 같은데, 데코 파우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국물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젤리가 되어 있는 타입인데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애들이 요거를 잘 먹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헬리웨이에서 구입한 것들인데 이게 뭔가 싶은 표정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무슨 시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은 좀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할 때? 뭐 이사를 하거나 병원에 갈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싸우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을 때 분위기 험악할 때 쓰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고 이 스프레이는 오늘 처음 사봤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모기향처럼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사면은 비싸요. 동물병원에서도 사면은 비싸요. 이번에 좀 할인을 많이 하길래 한 번에 리필을 4개나 샀습니다. 다동이 머리랑 비교. 다동이 화장실 모래매트인데 스튜디오 얼라이브랑 콜라보해서 이쁘게 나왔어요. 내가 또 혹해서 샀잖아. 왜냐면 이거 좀 살 시즌이 됐거든. 쌓이면 그냥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힌 것도 한번 사봤고요. 실제로 깔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세희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도마뱀 장난감인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관절이 움직입니다. 뭐해? 아니 이거를 동생이 다 조사해놨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트리 때문에. 어쨌든 요거를 낚싯대에다 끼워볼게요. 애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약간 겁쟁이인 애들은 이거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좀 소리가 커요. 달그락거려서. 그래서 이마에 맞으면 또 아프니까 소심이 고양이들은 하나만 사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렌즈에서 받아온 공인데 이렇게. 아니 아아 여기 안에서 간식이 나온단 게? 대박. 그거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어. 아니 그 공을 먹는 게 아니고 그 공 속에 있다니까. 아동아 성공했어요. 바동이가 깨닫기 시작했어.